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설렘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.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준비하게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5G가 고객한테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의 파이프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, 컨텐츠로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로 다가가서 체험하면서 어떻게 다른 체감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충분히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 5G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컨텐츠의 삼박자가 만든 서비스들이 금방이라도 세계에 재패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세계라기보다는 이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세계를 상업화하고 VR의 기술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오는 데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그 시장, 그러니까 VR 컨텐츠로 어떤 컨텐츠가 정말 성공할까?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현실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현실에 지금 가는 어떤 세상과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싶은 세상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게 VR이 목표로 해야 될 세상이라고 봅니다. 기술 베이스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이 산업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. 리테일은 그 리테일 고유의 먹는 거,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가는 것 같아요. 홈랩이나 빛의 방거나,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하고 프로그램을 파는 거잖아요. 저희가 들어가서 그 돈을 내고 먹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사는 것도, 그게 가장 좋은 콘텐츠죠. 계속 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것 같고요.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축제 놀러가듯이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거기에서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한다라는 텔레프레젠스나 원격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또 올 수 있게 만들고 미래가 아닌 현실 속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만들어보자. 정말 다른 전시회, 세계적으로 다른 전시회를 한번 만들어보자.